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매크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김한진 박사님을 출연하시는 날 그 한 달 정도의 텀으로 이제 전체적인 뭐 국내외 매크로 상황들을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인 이제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또 오신 날 새벽에 이제 뉴욕 쪽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를 않았고요. 또 그거를 이제 촉발시켰던 이유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들 중심으로 한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게 다시 한번 지난 7월 말 8월 초반 때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시장 마감 결과 보시면서 박사님 드셨던 생각이 어떠셨는지부터 궁금하네요. 네, 9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조금 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뭐 그 원인이라고 굳이 찾자면 뭐 PMI, 제조 PMI의 뭐 쇼크가 이제 원인이었는데 사실 제조 PMI는 한 2년간 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여간 네. 우하향이었어요. 네. 네. 2020 굳이 따지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23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게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준선이 5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2023년 전체가 통으로 제조 부진 기간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살짝 올라왔는데 올해 초에 네네네. 다시 또 잠수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만 네. 아무튼 2023년 초부터 1년 반 정도 좀 경기 침체, 제조업의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 이거는 있다.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침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제조업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PMI의 쇼크는 새로울 것은 없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고 그쵸, 네. 마치 좀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가 조금 존재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호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악재를 찾아서 조금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bad news is bad news인 네. 상황인 거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8월 2일과 8월 5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예, 꼭 한 달 전으로 지금 되돌아간 건데. 사실 그런 거죠. 예. 근데 8월 2일과 8월 5일, 8월 초에 주가 하락도 7월 고용 지표가 촉발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쏠림 현상, M7, 특히 엔비디아의 어쨌든 뭐 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표면적인 요인은 그때도 7월 고용 지표였고, 이번에도 조금 아직까지는 지금 8월 달에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주가가 다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M7 비중에 대한 M7의 쏠림에 대한 지금 시장의 부담이 다시 표출됐다. 이렇게 정리하죠.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M7의 너무 과도한 어떤 쏠림에 따른 부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도 굉장히 비싸다. M7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그 급락을 했던 것도 그때랑 이번이랑 오늘이랑 사실은 유사하고요. 네. 퍼센티지 차이가 좀 있긴 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ISM 오늘 제조업 지수 얘기를 했고, 이틀 뒤에 이제 서비스업 지수도 나와서요. 네. 서비스업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버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업이라는 쪽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미국이 뭐 소비 중심으로 뭐 경제 구조가 돼 있다고 해도 서비스업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때면 뭐 임금 인상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높은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결국 그 이후에는 고용 감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이 서비스업 쪽은 현재 상황이 계속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어서 이제 뭐 서비스 PMI가 나오면 시장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지만, 그렇죠. 서비스업은 사실은 지금 50 기준선인 52에서 네, PMI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5%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얼마 되지 네, 그리고 소비 지출이 70%인데 네. 고용 창출이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마저 무너진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 기댈 언덕이 없는 그렇죠.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 PMI의 약세에 이어서 나타나는 서비스 PMI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시장은 어쨌든 뭐 미국 제조업은 말씀드렸듯이 2년째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이 아니고 네. 서비스업 쪽에서 서비스업의 그 경기를 지탱하는 고용 지표가 얼만큼 빨리 식느냐, 식는 건 맞지만 얼만큼 빨리 식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가파르기 문제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지난번에도 3의 법칙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업률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또 8월 고용 지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파월 의장 얘기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천천히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노동 수요 쪽에서 버퍼가 있기 때문에 3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즉 뭐 사람을 자르고 해고를 예, 네. 잘라서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노동 수요가 아직까지도 한 600만 명 정도 미국에 내일 또 이제 졸트 보고서도 네, 나옵니다. 내일 맞아 그게 네, 나옵니다. 부인 부직 보고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숨가쁘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 고용 구직 보고서를 보시면은 구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기업들이 얼만큼 채용을 할 거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구인율이 아직까지는 4.8%예요. 근데 보통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4%를 깨야 되거든요. 언더 4%가 네, 그러니까 한 5,600만 명 정도의 미국의 고용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미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어느 일부 업종은 섹터마다 좀 다르겠죠. 네, 해고를 사정이. 합니다. 네, 사람을 자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한 600만 명 정도의 고용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시점, 그러니까 고용 버퍼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또 사람을 또 해고를 더 시키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본격적으로 급감하는 신규 실업, 신규 일자리가 지금 뭐 16만 건 정도 이번 8월 지표가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가의 컨센이 그 정도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만 명 밑으로. 계속 그냥 10만 명 이하로 찍히는 이제 예. 그러한 상황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이제 결정적인 신호가 될 텐데 그게 지금 뭐 당장 뭐 9월 달에 나올 거냐, 올 연말 정도에 나올 거냐, 내년 한 중반 정도에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고용 버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급등하고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가 10만 명 이하로 네. 찍히는 그러한 경기 침체에 도달하는 시기는 올해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이죠. 우리를 따지면 이제 금요일 밤 늦게 아마 나올 텐데 미국의 이제 8월 고용 보고서의 내용은 일단 기준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의 기준점은 신규 채용이 16만 명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밑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실업률이 4.5% 밑에 쪽에서 얼마나 네. 나오는지 지금 근데 월가의 전망치를 보면 4.2%로 오히려 7월보다 네. 또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규 채용자 수도 보면. 작은 데가 한 15만 명 정도 중반이고 크게 보는 데는 18만 명대 중반까지도 이제 보더라고요. JP모건이 제일 높게 보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된다고 보면은 월가에서도 보는 것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1분기가 사실은 27만 건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분기와 최근 3개월 뭐 거의 같습니다. 한 18만 건, 17만 건 정도인데. 지금 8월 달 고용 지표도 한 17만 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뭐 평균 값을 내면 중위 값이 16만 5천 건. 그러니까 지난달에 11만 4천 건보다는
조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네. 허리케인 베릴리의 영향으로 지난 7월 고용 지표가 망가졌거든요. 한 27만 건 정도가 조금 이례적으로 고용이 줄었던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리커버되는 이제 그런 8월 고용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로 발표가 된다면 컨센서스 정도로 발표가 된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뭐 토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네, 한숨 돌리는 그러한 고용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결국 미국의 고용은 어쨌든 추세 자체는 계속 이제 안 좀 내려가는 쪽으로 꺾였다라고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만 건 이상의 신규 고용이 지금 한 30만 건 됐었거든요. 네네. 작년만 해도 이게 지금 한 15만 건, 16만 건, 17만 건 정도로 지금 내려와서 과거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조금 경기가 호황일 때 평균 수치가 지금 수치입니다. 한 17만 건, 18만 건 정도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용이 내려온 거지, 식은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17만 건, 16만 건은 이게 오케이. 정상이라는 말씀. 아, 굉장히 좋은 거죠. 정상이 아니라. 그럼 그 전에는 30만 건 나올 때는 이건 40만 건, 50만 건 됐죠. 그건 좀 너무 과도했던 거고. 노동 시장이 팬데믹 때 완전히 균열이 보이면서 특히 이제 이민자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또 원하면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두 개가 넘는 넘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개로 정상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한 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 시점. 참고적으로 유럽은 0.5입니다. 유럽은 정말 예. 거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 상당히 좀 배부른 거죠.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정상화는 맞는데 이 정상화가 곧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박사님 판단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가파르기가 확 떨어져서 고용 상황이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고용 지표는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용 지표 자체를 실업률까지 포함해 다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경기 후행하는 지표다라고 맞습니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아직 경기가 이미 나빠진 상태니까 침체 국면에 빠진 상태까지도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상황은 나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경기 추세가 예를 들어서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나 신규 취업자 수가 확 줄어드는 또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 전례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번에도 이미 시장은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용이 후행적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 전반적인 시장 불안감에 좀 이렇게 잠재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속도인데 이 경기 침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고용시장이고 근데 고용시장에서 지금 천천히 신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업상승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용지표가 식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불안한 거죠.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논의가 됐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조연이 된 거죠. 그런데 주연은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의 속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네. 과거 같으면은 고용시장이 후행지표였는데 팬데믹 때 이후로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고용시장의 타이트성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회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비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후행지표지만 선행지표적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죠.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뭐 ISM 지표를 보더라도 신규 주문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선행적인 지표, 제조업의 뭐 여러 가지 뭐 출하 재고 비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행성 있는 지표에 집중할 텐데 지금은 후행 지표를 굳이 보는 이유는 지금 소비가 빨리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질 거고 또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면 곧 이게 해고로 이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금융 컨디션이 악화될 게 분명한데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고용시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팬데믹이 만든 약간 괴물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 말씀 저도 하셔서 이 고용과 관련돼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뭔가 영향을 주는데 명쾌하진 않은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그런 변수들. 대표적인 게 아마 이민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통계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신규 고용 고거를 이제 통계를 80만 명이나 이렇게 줄어든 걸로 다시 그때 수정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사실 이 수치가 나온 걸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게 결국 저는 그게 맞냐 틀리냐 문제를 떠나서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결국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 또한 또 고용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 매개변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고용시장은 고용시장 통계는 1년에 두 번 수정을 하고요. 두 번째 수정은 뭐 이듬해 2월에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고용이 워낙 마켓의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서 굉장히 좀 사사치 보는 이제 그런 상향이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80만 건 이상의 그 통계 오차가 있는 것은 아마도 조금 그 이민자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은 게 왜냐하면은 그 수정할 때 보는 지표는 노동국에서 고용 보험을 기준으로 그렇죠. 네, 찍히는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숨길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예, 불법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찍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설문조사를 전화를 해보면 고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고용보험에는 등재가 안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오차가 적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한 그 후유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 겪고 나서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어떤 구조 또는 뭐 어떤 지표 이런 거에도 굉장한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을 주는 셈인 네, 거군요. 모든 곳곳에서 그런 지표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른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서 네, 주식시장은 예. 그 자체를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고용 얘기를 이렇게까지 뭐 상세하게 하는 이유도 결국 이제 9월 이제 중순에 있는 FOMC에서 이제 과연 연준이 흔한 말로 빅컷, 그러니까 50BP를 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뭐 25BP 정도 무난하게 내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월도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 데이터를 보고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가 이런 지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시나리오가 사실 현재로서는 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로 50BP로 갈 거냐, 25BP로 갈 거냐 이런 걸 두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판단은 현재까지는 25BP 쪽이신지 50BP 쪽이신지 그거부터 여쭤보시면 돼요. 뭐 좀 25BP고 좀 9월과 12월 올해 세 번이 아니라 두 번만 인하할 거다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얼마를 이번에 연내에는 연내에는 50BP, 25BP씩 두 번, 9월과 12월 그러면 두 번이나 75BP가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합쳐서 네. 50BP. 네, 9월에 25BP, 12월에 25BP. 네, 25BP 그래서 50BP만 네, 내릴 거다.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이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네. 좀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재정 인플레이션이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파월 의장과 이제 연준 지도부가 조금 매파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조금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다 잡혀서 인플레이션 네, 네. 전쟁에서 우리는 다 이겼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그리고 지난번 뭐 잭슨홀 미팅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컷까지도 그렇죠. 네,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약간 슈퍼 비둘기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11월 5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조금 신중한 모드로 저는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신중한 모드라는 거는 결국은 50BP처럼 크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도로만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로만 갈 거다라는 네. 말씀이 되는 거죠. 물가가 그리고 근원 물가가 지금 떨어지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2%의 타겟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 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빛의 속도로 물가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한 1% 포인트 한 70, 80BP에 한 1% 포인트가 안 되는 그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아마 다달이 계절성이 좀 약간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이러다가 다시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도 불러일으키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뭐 피컷 얘기는 쑥 들어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죠. 만약에 노동시장이 당장 이번 주에 나올 8월 고용지표가 한 10만 건 찍히고 예를 들자면 굉장히 안 좋은 네,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찍히고 또 다음 달도 뭐 한 9만 5천 건이 찍힌다든가 이러면 지금 50BP 인하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라는 거죠. 미국 고용은 그렇게 빨리 식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식을 것이고 어제 뭐 건설 지출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주택 시장도 그렇게 빨리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또 고용 시장에서 촉발되는 소비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과도한 대응을 막게 하는 그러한 뭐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사실은 그렇죠. 경기가 좀 천천히 식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고 오늘도 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 겉으로야 뭐 반도체 주들이 많이 빠졌지만 경기가 경착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박사님의 판단은 박사님 현재 예상은 그걸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50BP까지 갈 일은 정말 고용시장이 완전히 뭐 크게 폭락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얘기를 한꺼풀 뒤집어서 저는 이해되는 거는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아직도 좀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좀 되는군요. 네, 살짝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뭐 너무 통화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총통화 광의의 M2라고 그러죠. M2가 네. 지금 고점 대비 1조 달러밖에 안 줄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연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산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40%가 아직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물가를 쉽게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5.5%까지 금리를 단기간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런 자산 거품은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 유동성이 거의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물가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을 다 내줄 정도의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지나서 디플레이션으로 그렇죠.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속도를 저지하는 그런 유동성의 역할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를 내리고 싶어 죽겠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온통 압박을 하는데 부동산 상황 보면은 그렇게 내렸다가 나중에 온갖 욕은 다 혼자 뒤집었을 것 같다라는 부담감 그 때문에 지금 심지어 그래서 이제 교육종 얘기까지 꺼내들었던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25P 얘기를 좀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판단이시고 개인적인 50PP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아무래도 많은 네. 분들은 그게 걱정이 됐든 뭐 실제로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적감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50BP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001년과 2008년 금리 인하 때는 그 이머전시 컷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뭐 과도한 자산 시장의 폭락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뭐 좌고우면할 게 아니고 바로 그냥 50BP로 시작했죠. 예. 첫 금리 인하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버블 붕괴라든지 또 팬데믹 때라든지 이런 때 나타나는 이제 경기 침체기 때 예. 경기 침체가 바로 오면서 내리는 연준의 행태였고요. 예. 지금은 조금 보험성이 나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조금 완만하게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리는 그러한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50BP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가 터져야 됩니다. 무슨 지난번 SBC 은행 같은 것들이 터진든지 고용 시장이 바로 망가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터져야 됩니다. 예. 그거는 주식 시장의 악재죠. 그럼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 아니고 그
팬데믹 때 이제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실은 팬데믹은 수요 부진 쪽보다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부분에 때문에 이제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그 어떤 기업이나 이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럼 이번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성격이 수요 부진에 따른,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말씀하신 대로 보험적 성격인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어떤 금리 인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적절한 판단이 될지 싶다라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50BP를 인하하는 게 맞다. 이제 네. 그런 게 조금 50BP 인하의 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경제라는 게 보는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가령 사후적으로 미국 전미경제협회에서 미국 경제의 침체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의할 때 다달이 나타나는 지표와 분기 지표 한 8개를 참고를 하는데, 이게 8개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개 이상이 역성장해야 경기 침체로 얘기를 할 수, 나중에 진단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아, 2024년 9월이 경기 침체의 시작이었어. 내지는 뭐 이미 6월 달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어. 이렇게 정의할 가능성이 저는 한 2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좀 보험적인 성격이다. 경기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괴멸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2019년 7월 같은 경우에도 25BP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물론 네네네. 그 끝에는 이제 팬데믹이 왔었지만 그렇죠. 그때도 두 번 인하할 때까지 한 네 번 인하할 때까지 100BP 인하할 때까지 S&P 500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 그때는 연준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시장에서 네, 이렇게 뭐 팬데믹이야 뭐 연준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튼 이런 선제적 금리 인하가 2019년 100BP 인하를 가져왔고 그때 주가는 10% 이상 S&P 500 기준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부분들에 8월 초반 그다음에 뭐 오늘을 가지고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경기학, 미국 경기와 경착륙에서 주가가 뭐 15% 20%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8월 5일 날 있었던 그 늑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늑대가 안 왔죠. 이번에도 늑대와 소년 게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걸 한두 번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늑대에 대해서 되게 조금 그 무감각해지겠죠. 그래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안 올 거야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네. 불구하고 조금 경각심을 잃지 않을까. 이번에도 늑대와 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시장이 가파르게 급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런 정책적 판단들이 비교적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제 시기에는 도래한 피벗은 이제 도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도 뭔가 변화를 구조적으로 줘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고 흔한 말로 뭐 건설이니 뭐 이런 쪽에 뭐 금융 이렇게 금리나 수혜 뭐 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데는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뿐이지 계속 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도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을 저는 높이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지만 경기 확장의 호황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연히 현금 비중을 높이고 레버리지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고 금 비중을 높이고 금비중.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식 비중을 낮추지만 뭐 현실적으로 제로를 만들 수 없다면 그러면, 또 네. 여러 가지 뭐 좀 손실이 난 종목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등 시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IT, 성장주, 혁신성장주 이런 그 고 PER주에서
배당주, 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은행주. 은행주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리면 원래는 안 좋은데 지금은 채권 평가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이 줄어드는 금융주라든지 미국 기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좀 가치주 개념에서 좀 금융주고요, 은행주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금리 하락의 수혜주 쪽으로 조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 기간이 지금 9월, 10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대가들도 비슷하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 소비재라든가 금융주, 뭐 건설주 이런 쪽, 부동산주 이런 쪽들을 많이 사더군요. 네. 결국 이제 점수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뭔가 피벗을 해서 뭔가 과도기 때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맞습니다. 전략을 짤 수밖에 네,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만재 박사님과 전체적인 시장 상황, 특히 고용지표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수준 부분,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이런 금리나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